네. 아, 제가 방송 중에 그런 말 할 수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 지읒, 오, 시옷 요렇게 한 다음에 같은 사가 뭐 요런 식으로 많이 불렀었어요, 이 게임은. 자, 어쨌든 여기서 캠핑을 하면은, 캠핑을 하면 뱀이 나와요, 뱀. 그 뱀을 잡아주고 레벨을 올리겠습니다. 잭팩? 잭팩은 뭐예요? 광석 거북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 뱀 정도는 아마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을 잡아주고 레벨을 올리겠습니다. 네, 휴가 특수로 히어로즈는 안 하시는군요. 네, 히어로즈는 3일이나 했으니까 이제 딴 거 해야죠. 히어로즈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 요렇게 뱀들을 잡아주고, 저렇게 뱀한테 세게 물리면은 또 독에 걸리기, 독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저 좀 조심하고. 4차 차비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호사는 죽은 캐릭터는 경험치를 못 받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맞다가 죽겠다. 자, 왜 이렇게 안 박히냐. 오케이. 가서 때려주고. 자, 우리 호비트 클러릭의 공격 그 기합 소리는 굉장히 힘이 빠지죠. 얍 얍 하는 이 소리. 아, 애들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뱀도 못 잡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못 잡아. 오케이, 잡았다. 자, 이렇게 잡고 레벨을 올려주겠습니다. 네, 오버워치 방송한다면 최초로 시청자 참여 방송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스타1 방송했을 때 막 시청자들 넣어가지고 2대2 하고 막 그런 방송을 몇 번 했었어요. 아, 마동석이 저런 목소리를. 자, 요렇게 됐고요. 현재 캐릭터들의 레벨이 전부 다 2로 오른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수정구슬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치료받고 다음 퀘스트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지술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나난난난.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가서 파이에게 수정구슬을 갖다 주겠습니다. 여기 사례금이에요 하면서 8000겔더를 주죠. 굉장히 큰 액수를 주는데 요게 금액만큼이나 경험치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행들이 이제 3레벨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일단 가서 치료받고 난난난난. 롤 ESC님 어서오세요. ESSS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신성마법. 자, 2레벨 마법을 배워주겠습니다. 블레스, 그 다음에 안티패럴라이즈, 이렇게 두 가지의 마법을 배워주겠습니다.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마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르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피닉스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제 경험치가 보자. 3레벨, 잠깐, 필살기 안 생겼나? 필살기가 아직도 없네? 자, 어쨌든 간에 아까 말했다시피 수룡이라는 용이 있는데 그 녀석을 잡으러 잠깐만 다른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타요 그발 타요님, 철하트 리스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지나간 캐릭터는 에반게리온의 레이를 패러디한 포같은 사가의 네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여기서 들어가면 또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HP랑 MP는 다 차있네요. 저도 그 사우라비가 필살기를 하나 배운 상태로 싸우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 상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아이템이 너무 많다. 팔 거 좀 팔자. 자, 지금 그 인벤토리가 다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팔 거 팔기 위해서 무기점 좀 잠깐만 갔다 가겠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 아, 휴가 하루 남았어요? 아이고, 슬프겠다. 자, 여기서 쓸데없는 아이템 요런거 전부 다 팔아주겠습니다.
난난난난 난난난난난난난난. 자, 이렇게 쓸데없는 거는 싸그리 팔아버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쓰던 아이템은 팔아야겠죠. 그 다음에 요런 거 팔고 팔고 오케이. 자, 요렇게 판 다음에 최대한 그 포션을 넣을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포션을 채워 놓고 그 상태로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호로로로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뉴3859님 리하이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 주인공은 강 강짜리 좀 사주고 그 다음에 사우라비도 HP가 많으니까 강. 자, 그리고 나머지는 중 나머지는 중짜리로 요렇게 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 진짜요? 아, 빨리 그 희마매도 유튜브에 영상 다음거 올려야겠다. 제가 편집을 못했어가지고. 자, 일단 여기서 전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속성이 없는게 좋아요. 자, 이렇게 무속성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웨폰 포션 전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요걸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요 사우라비에게도 웨폰 포션 전을 하나 전해주면 좋습니다. 어딨지 근데? 자, 웨폰 포션 전이 하나 더 있다 있다. 자, 요거를 요렇게 사우라비에게 다이키에게 요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자, 여기서 말을 걸어보면 어째서 또 많이 보이던 캐릭터가 보여요. 요렇게 히거시 존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자, 요 캐릭터는 조 히거시의 패러디 캐릭터죠. 빌어먹을 요새는 호수로 나갈 수가 없으니 무슨 일이라도 있소? 이 부근에 괴물이 나타나서 벌써 배를 세 척이나 가라앉혔소. 아래 동네는 상관없지만 이곳에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으니. 어? 그러고 보니 당신이 혹시 유명한 그 이즈렌이 아니오? 어떻게 저희를... 소문 들었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사렌 톡톡히 할 테니 저 괴물 때문에 망할 지경이라고. 제발 괴물을 좀 없애주시오. 여기서 요렇게 선택지가 나오는데 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튕겨도 사정은 딱하지만 저희는 바빠서를 선택하면은 이거 소문하고 난리 겁쟁이로구만. 그래, 너희 같은 겁쟁이는 필요 없으니 꺼져라 꺼져 라고 하죠. 여기서 다시 말을 걸면은 뭐요, 아직 볼 일이 남아있는 거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괴물 퇴치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호수가 참 아름답다 라고 딴청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죠. 자, 다시 여기서 2번을 선택하면 이 똥물이 아름답냐? 라고 하면서 멘트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나 참 욕먹고 웃는 놈 처음 봤네. 아, 그럼 빠져 뒤져 임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니아주님 리하이요? 아, 그만해라 그만해. 아, 이 자식들 완전 상습적이네. 너 다음에 무슨 대화 나오나 보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이렇게 전곡을 찌르죠. 다크사이드 스토리 때도 이런 놈이 있더니 여기 또 있군. 달려라 튀김이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고정이 됐고요. 이렇게 멘트 볼 거 다 보고 저희가 괴물 퇴치해보겠소를 선택하면은 고맙수다 고마워 하면서 배를 빌려주죠. 양천허씨님 어서오세요. 그아, 저놈이 괴물인가? 어째 겁나는데? 없애버리자 이즈렌 가자구. 요렇게 수룡이랑 전투가 벌어집니다. 양천허씨님, 제이워킹님, 5월26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 수룡 레벨 6에 HP가 600인 녀석이죠. 저 수룡을 잡기 위해서 아이템 중에 자, 웨폰 포션 전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우라비 주 댐딜러인 두 명 요 두 명은 요렇게 아이템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클레릭 성직자는 보조용 보조 워프를 요렇게 걸어줍니다. 블레스 요렇게 걸어주고요. 자, 요 녀석은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자, 와라. 자, 이 수룡이라는 녀석은 레벨도 높고 HP도 높고 보스형 몬스터이기 때문에 원래는 잡으려면 레벨이 한 4나 5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무리해서 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잡아봅시다.
아, 포 같은 사가 정규 편성돼서 기쁘다고요? 네, 이제부터 매달 두 번씩 하려고요. 자, 요 전투는 상당히 오랜 시간 싸워야 될 것 같으니까 터보 모드를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네, 당근님 어서오세요. 아내님 어서오세요. 논스탑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랑그리사요? 언젠가 해야죠. 어, 죽었다. 자, 요런 식으로 포션을 계속 먹어주면서 버티고요. 때리고. 어우, 죽었다. 자, 이렇게 사면타를 해도 들어가지 않죠? 공격이. 자, 가서 힐 한번 하자. 큐어. 이렇게 HP 회복 좀 해주고, 요 녀석도 중짜리 쓰고. 어, 갬블러님, 홍이홍이, 홍홍님, 에세는 김바다님, 마초미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토코스는 이미 방송으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자, 쏘고요. 더럽게 안 박히네요. 공격 무기 손상. 자, 괜찮아요. 어차피 도적은 딜이 안 나오는 캐릭터라서 주 댐딜러는 여기 있는 애들이라. 자, 큐어로 회복해주고. 아유, 우리 게이지레님 리하이어 어서오세요. 자, 어, 갑자기 잘 들어가네? 왜 이러지? 자, 힐 해주고요. 때리고. 자, 좋아. 잘 맞고 있다. 어휴, 왜, 아프겠다. 가서 힐. 힐. 어, 죽으면 안 돼. 자, 때리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포션을 쓰고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 녀석, 요 보스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강한 보스이기 때문에, 자, 원래는 지금 레벨로 상대하기 어려운 보스입니다. 아, 네, 연걸전 한다고 했었어요. 자, 가서 때려주고, 힐 해주고, 계속 채워주겠습니다. 어허, 꼬리 공격이 굉장히 아프네. 어우야, 두 발 다 들어왔어. 좋아. 어, 좋은데. 자, 힐포 먹고요. 그래, 잘 막는다. 좋아. 좋았어. 자, 다시 여기서 큐어를 써주고요. 아, 성직자의 존재감이 약함, 그쵸? 밸런스 패치 버전에선 그나마 조금 나아요. 원래는 아예 존재감이 그 부활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배우기 전까지는 아예 약한데, 아예 없다시피 한데, 밸런스 패치판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아, 칼 더럽게 안 박히네 진짜. 자, 방어. 어, 사이브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원님 리하이요. 우리 성직자는 돌아다니면서. 어, 마나 없네? 자, 마나 포션 강밖에 없나? 강이라도 일단 쓰고. 시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허, 죽었다 이거. 자, 가서 힐. 힐. 네, 호비트 도둑은 내보낼 거예요. 아이고, 한 명 죽었고요. 괜찮아요. 다 죽지만 않으면 돼요. 자, 남은 HP가 101 남았고요. 한 대만 더 들어가면 된다, 이제. 아, 네. 힐도 근접을 해서 써야 돼요. 안 그럼 못 써요. 자, 안전빵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아, 성직자도 내보내고 싶다고요? 자, 한 발만 더 들어가라. 한 발만. 어, 교자만 두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헤이, 무기 다 빠가지네. 자, 무기 뽀샤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무기가 부셔져 버리면 답이 없어요. 못 잡아요. 자, 역시 이렇게 보스 몬스터를 상대할. 어, 됐다. 아, 오케이. 자, 우리 주인공의 레벨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클러릭도 레벨이 올랐습니다. 해치웠다. 우리가 이겼어, 이즈렌. 헉헉,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후치님 어서오세요. 괴물을 해치웠소. 하하, 이제부터 자유롭게 호수를 왕래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소. 이건 사례요. 이제부터 이 호수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만 하시오. 내가 태워드리다. 라고 돈과 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 자, 여기서는 요렇게 NPC들한테 말을 걸면은
도둑이다 뭐 요런 말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도둑 하나 소개해주지 베린저라고 우리마을에 자주 오는 유명한 도둑이야 요런 말 해주는데 나중에 베린저 이벤트를 할 때 꼭 필요한 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사를 다 듣고요 요 두 이 집에서 요 두 명한테 듣고 그 다음에 자 수룡을 잡고 나면은 이 도구점에서 자 도구점에서 이 생선이라는 아이템 팔아요 수룡을 잡기 전에는 안 파는데 잡고 나면 팔기 때문에 요거 하나 사고요 네 유저 패치판에서도 블레스 마법은 미구현인가요? 아니요 구현 돼 있어요 스킬치 플러스 10이에요 카이디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퀘스트 아이템을 챙겨서 경험치와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우 다 죽어있네 회복 좀 하고 칼도 뽀샤져 있네 칼도 수리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행 중에 동료로 들어오는 동료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녀석들의 퀘스트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 자 경험치가 지금 몇이지? 8000 18000 오케이 사우라비의 첫 스킬이 아마 레벨 3인가 4에 생겼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패러디 캐릭터가 있는데요 요즘 10대들은 모르는 그런 패러디 캐릭터 하나 있어요 자 들어와보면 이렇게 뭔가 웬 되게 익숙한 그런 아저씨가 하나 보이는데 말을 걸어보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드셔보시라니까요 라는 말을 하는데 자, 요 캐릭터는 누구를 패러디한 캐릭터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렇죠. 폐암으로 돌아가신 개그맨 고 이주희 씨입니다. 자, 괜히 말을 걸었군 라고 하죠. 몇 시까지 방송하시나요? 한 2시? 그쯤에 할 것 같, 그쯤에 끌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무기 수리 좀 하겠습니다. 반파 수리. 아, 그렇죠. 담배 때문에 아시네 콩나물 팍팍 묻혔냐 그거 자 무기를 다시 바꿔주고요 그르르님 10대라뇨 아이고 저런 제 또래시면서 자 어쨌든 간에 가서 다른 퀘스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히로시마 901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다들 아시네. 요즘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이주일 씨를. 이주일 하면 뭐 2주일, 3주일, 4주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알던데. 어쨌든 역시 고전 게임 카테고리에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구만. 나나나난. 난난.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국산 게임 회사인 손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손놀이사의 게임으로는 악튜러스, 화이트데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포가튼 사가 뭐 요런 게임이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게임은 화이트데이겠죠? 어쨌든 그 회사인 손놀이사에서 만든 1997년작 게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버그가 너무 심하게 많아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었었던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자친구 집이 예전에 이주일 옆집이라고요? 진짜? 헐. 잠깐만. 아, 수리를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었구나. 근데 하나만 수리했구나, 내가. 네, 포가튼 사가 2를 하신 분들은 다들 재밌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편의점을 운영하는 게임 제작사? 편의점을 운영한다라. 어디지? 그니까 그 회사 내에 편의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자체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밥 먹자 상구가님 김대러님 연탄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여름 동물원님 리하이요 네 여자 사우라비가 슈에랑이었던가 맞아요 여자는 슈에랑 남자는 라만차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벤트를 하기 전에 무기부터 수리하겠습니다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무기부터 레인보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거 반파당한거 수리해주고요
설탕 작작 뿌려님 어서세요. 아, 할아버지 생선 그건 좀 나중에. 아, 편의점을 운영하는 게임을 만든 제작사. 알 거 없다니까님 어서세요. 별빛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요렇게 촌자한테 말을 걸면은 미샤라를 성직자로 키우기 위해서 성프리스트 수도원에 보낼 생각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조카인 프리스크를 보내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되는구려. 어떻소? 좀 도와주시겠소?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를 선택합시다. 요런 식으로 퀘스트에는 할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다 해가지고 경험치를 얻도록 합시다. 타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웬만한 퀘스트는 다 해야 돼요. 다 레벨 올리기 위해서는. 자, 어쨌든 프리스크라고 하는 왠지 이름이 친숙한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꼴은 좀 거지꼴이죠. 옷도 좀 허름하고 얼굴도 좀 불황자 같고, 그리고 미샤라라고 하는 이 촌장의 딸을 자리건드 마을까지 데려다달라 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오빠들 안녕? 고나샘님, 활용님 어서세요. 오잉? 헤헤 귀엽다 라고 하죠. 윽. 거기에도 아이가 끼어 있었군. 가는 동안 미샤라와 친하게 지내다오 라고 하는데, 사실은 호비트는 아이가 아니고 종족이 호빗이라서 저렇게 동안에다가 키가 작은 것 뿐인데 이렇게 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자, 아빠 갈게요. 그래 잘 가라.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라고 요렇게 프리스크랑 미샤라라는 캐릭터를 자리건드 마을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뭐 그런 퀘스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미샤라 레벨 1 HP 20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프리스크 레벨 7에 HP가 좀 있고요, 템도 좀 있죠. 자, 어쨌든 요런 캐릭터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그 도적들이랑 싸우는 퀘스트 한 다음에 뺄라고요. 자, 요렇게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을 때는 장비를 다 베낀 다음에 버려야죠. 그거는 RPG 게임의 기본이죠. 장비를 다 베낀 다음에 버린다, 이건 RPG 게임의 기본이죠. 아, 그런 식으로 우리 영전포의 알챔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불쌍하다. 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같은 캐릭터야. 자, 어쨌든 간에 자리건드 마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딸기향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본적인 룰이죠. RPG 게임을 할 때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캐릭터는 들어왔을 때 다 벗겨먹어야 돼요. 네, 아니 남자면 벗겨서 버리고 여자면 벗겨서 데리고 다닌다는 이즈레님이라뇨.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제 인성을 뭘로 보시고. 네, 알챔은 심지어 파티할 때는 돈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넣은 다음에 다 빼고 버리는 거죠. 참 불쌍해. 그라니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요런 일반 전투는 레벨이 오를 때, 그러니까 경험치가 다 차가지고 포화돼가지고 한번 전투를 해줘야 될 때, 그럴 때 제외하고는 저는 잘 안해요. 이런 거를 다 하면서 방송을 하면 아마 이 포가츠사 플레이 타임이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레이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벤트 전투라던가 레벨 오를 때 전투, 아니면은 뭐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전투, 그런 걸 제외하고는 안해요. 네, 이즈레님은 남자만 벗겨서 데리고 다니는 댕기고 여자만 벗겨서 버림. 아이고, 저를 뭘로 보시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상적인 이성애자예요. 저는 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임 방송을 한다고 다 게이는 아니에요. 네, 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찰리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 똥개 이름이에요. 개 이름이에요, 개. 게이지레님 점 하나 찍어주시는 센스. 네, 아재 개그를 준비했다고요? 여친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솔로예요. 한 두 달 전까진 있었는데 지금은 솔로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요 녀석이 경험치가 다 차있어요. 밑에 보시면 경험치가 12,000에서 12,000이 최대인데 18,600이 돼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경험치가 포화된 그런 상태인데,
요런 상태에서는 여기서 자면은 뱀이 나와요. 뱀. 그 뱀을 잡고 레벨을 올려주겠습니다. 네, 여친 없고 남친 있나보다. 아니 뭐 남친이 있긴 있죠. 근데 애정하는 남친이 아니고 그냥 친구인 남자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결혼해서 애 낳아요? 언농 장가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애가 지금 둘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인데 큰일 났어요. 저는 그 저번 여친이 진짜 제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또 그게 안돼가지고 참 이런 신세입니다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이키 캐릭터가 레벨이 올랐고요. 필살기 열화권. 드디어 우리 사우라비에게 필살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우라비는 이런 식으로 레벨이 오를 때마다 필살기가 생기고요. 특정 구간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생깁니다. 맞다. 아, 잠깐만. 나 여기까지 왜 왔지? 이벤트 안 하고 왔어. 이벤트를 안 하고 왔네요. 자, 그 미샤라랑 우리 호비트의 이벤트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제꼈어. 복무 신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나난. 자,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이벤트가 발동이 되는데 루팡님 어서오세요. 날도 어두워졌으니 자고 갑시다. 가까이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미샤라가 호비트를 깨우죠. 야,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응? 누구야? 네. 아, 그래요? 저 잠깐만요, 올려볼게요. 지금 채팅창까지 같이 놓고 하고 있는데 그 출입 메시지 때문에 제가 채팅을 다 못 보거든요.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느라. 아, 이거 채팅창 올리면 이게 다 녹화가 되는데 잠깐만요. 출산을 제일 많이 하는 동물은 답이 뭐였지? 아, 답을 말 안 했구나. 자, 제가 지금 방송 녹화를 되게 신경 써서 하고 있어가지고. 벌레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야나 미샤라. 끙, 무슨 일이야 꼬마야? 꼬마라고? 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보고 꼬마라는 거야? 29살이다. 왜 어쩔껴? 너 자꾸 거짓말할래? 이거 참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잠이나 자야겠다. 잠깐만 자지 마. 잘 거야. 아, 알았어. 어른이다, 어른. 일어나. 자꾸 귀찮게 우는데 왜 자꾸 그래? 실은 저 심심해서 그래. 나는 수도원에 가면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거든. 거기에 가면 내 또래의 친구가 있을까? 쓸쓸한가 보군. 아니야, 쓸쓸하진 않아. 쩝, 그럼 뭔데? 수도원에 갈 때까지만 친구하자. 그래, 알았다. 정말이지? 우와, 신난다. 그래, 그럼 일단 잠 좀 자자. 아, 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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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제가 그 지금 채팅창까지 녹화를 하면서 좀 방송 녹화에 신경을 좀 쓰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못 읽어드리는 그런 거 있어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여기서 넘어가면은 전투 이벤트가 있어요. 강제 전투 이벤트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HP를 잠깐 회복을 하겠습니다. 네. 저 저런 개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개그예요, 저런 거. 자, 여기서 후퇴하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아, 저 둘이 러브 모드임. 그렇습니다. 요 호비트는 29살이고요. 그 다음에 요 미샤라라는 캐릭터는 8살인가 10살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러브라인이죠? 네, 미샤라 부사까지 갈 수 있나요? 네, 있어요. 느낌이 안 좋아 라고 하는데요. 미샤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알았어, 프리스코 오빠.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려가면은 강제 전투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호비트가 1대1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비트한테 템을 좀 몰아줘야 되는데 대충 좋은 거 잘 끼고 있고 포션도 다 있네. 오케이. 이거 어째 기분이 나쁜데? 크크크,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라고 산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키키키, 여자도 놓고 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무서워. 걱정 마. 후후후, 죽음을 자초하는군 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다 보니까 우리 여자 사우라비가
웬만한 남자들 키만 한 것 같은데.